제가 유인호 작가의 유일한 혈육인 친동생이거든요. 그래서 형이 이 모든 걸 저한테 맡긴 거죠.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이 그림이 정말 귀한 작품이에요. 형이 유명해지기 바로 직전에 그린 그림이라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게 사는 게 인자예요. 그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니까. 여러분, 저 그림으로 모시겠습니다. 뭐 그림 애호가라면 한두 번씩은 본 작품이라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? 아, 과묵하신 편이구나. 뭐 그러면 옆에 있는 그림으로 가시죠.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그림이 바로 그 작가님 친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. 그래요? 이 손님 이 그림 보신다니까 안내 좀 해드려요. 제가 바쁜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. 잘 좀 챙겨드려요. 이 작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유인호 작가님의 슬픔과 기쁨을 모두 담은 작품으로서 괜찮으세요? 슬퍼요. 이 작품에도 그 슬픔이 모두 담겨있는 듯 하는데요. 작가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. 누구시죠? 네, 다음으로 가시죠. 이 작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유인호 작가님의 마지막 작품이자 유언장이 공개되어 있는데요. 여기 조건부분을 보시면 이 유언장은 읽으신 분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 작가님의 괴팍스러움과 장난기가 많이 묻어나지 않습니까? 성질이 저런 거죠. 그렇습니다. 가시죠.